만렙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바일랩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2년 만에 기기를 새로 주문을 한 드리미 X40 울트라 제품의 언박싱을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로보랑 S7 맥스V 울트라죠. 요 제품이랑 가볍게 비교를 좀 해보는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로보락은 S8 버전이 최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었던 S7 울트라랑 지금 이 제품이랑 비교하는 거는 사실 반칙이고요. 당연히 이게 훨씬 더 좋고요. 로보락의 최신 제품과 드리미의 최신 제품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드리미가 좋은 점은 뭐냐면 물걸레 기능이 훨씬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드리미 제품들이 물걸레가 굉장히 강력해요. 그래서 물걸레 쪽에 조금 포커싱을 맞추고 싶은 분들이라면 드리미가 훨씬 나으실 거고요. 로보락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 브랜드죠. 거기에다가 특히 어플 관리가 훨씬 더 편리하다고 하거든요. 제가 드리미는 아직 사용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플이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는 언박싱 이후의 영상에다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특징은 뭐 여러가지 있습니다. 12,000까지 많이 세졌고 최대 70도까지 열풍기라고 하죠. 열풍기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보락 같은 경우에는 열풍 건조기를 이용하려면 S7 같은 경우에는 저는 따로 구매를 이렇게 했고요. 더러워서 죄송합니다. 나름 닦았는데 더럽네요. 로보락 S8은 기본으로 요 드리미 제품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저는 로보락을 계속 구매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S7에서 S8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보다 걸레 빠는 기능도 조금 본격적으로 써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겸사겸사 다양한 브랜드를 써보고 싶어서 드리미로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요. 아직은 드리미가 더 좋냐 로보락이 더 좋냐 그거는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겠지만 일단 첫인상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드리미가 또 첫 번째 있는 건 아마도 각종 케이블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있네요. 걸레 두 개 이렇게 있고요. 드리미의 가장 큰 장점이죠. 로보락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닫고 진동 기능으로 꽁꽁꽁꽁 되는 방식이고, 요 드리미는 실제로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눌러주는 압력도 훨씬 더 세고요. 그래서 물걸레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더스트백, 그리고 설치 가이드, 클리너입니다. 그리고 얘는 청소하는 툴로 보여집니다. 끝났어요. 이 옆에 있는 박스는 받침으로 보여지는데 이거 한번 설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얘가 이젠 기계입니다. 본체죠. 드리미 본체고요. 모양은 로보락이랑 비슷해요. 이거 보시면 라이다 내비게이션이라고 있고 뭐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리무브 비포 유즈 이렇게 해서 카메라랑 센서랑 각종 센서들이 이렇게 있고요. 얘도 한번 뜯어볼까요? 이렇게 뜯으시면 됩니다. 옆에 얘도 빼셔야 되고, 이거 뭐야? 바닥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봤을 때 막 엄청나게 차이가 있진 않아요. 로보락 한번 보여드릴까요? 너무 더러워서 순간 보여주지 말까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요 바퀴, 양쪽에 바퀴 눌러지는 거 똑같죠? 그리고 여기 이거 회전하는 거 똑같고. 다만 로보락은 여기에 지금 제가 이거 빨아가지고 걸레가 없는데 걸레가 여기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리고 드리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 걸레 두 개가 이 자석이거든요. 쫑쫑 이렇게 들어가서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이다. 그래서 당연히 걸레 쪽으로 좀 더 최적화가 되어 있겠죠. 저는 지금 아직 써보지 않았지만 다른 분들은 이미 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후기를 보니까 드리미가 로보락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각종 센서들이 조금 둔감하다고 하더라고요. 로보락 S8에 비해서.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체만큼 중요한 게 있죠. 독입니다. 독입니다. 독은 이렇게 생겼어요. 새 거니까 당연히 깔끔하죠. 로보락 S7이랑 비교하면 훨씬 더 높아졌어요. 그래서 컴팩트한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드리미보다는 로보락이 나으실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S7이지만 S8부터는 자동 급수 킷을 로보락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기도 하거든요. 그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여기 위에 있는 물 담는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빠져요. 그래가지고 더 낮아지거든요. 근데 드리미 같은 경우에는 자동 급수 키트가 요 독 자체가 바뀌는 게 아니라 요 독 안에, 여기 안에 보시면 깔끔한 물이랑 더러운 물이랑 이렇게 넣는 부분 있잖아요. 얘를 두 개를 빼고 요 안에다가 설치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동 급수 키트를 구매하셨다고 해도 요 사이즈가 작아지진 않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몇 달 전에 드리미 X40 울트라가 이미 출시가 됐잖아요. 호주에서는 출시되자마자 제가 주문해가지고 오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호주에서 가장 빨리 제품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아직 자동급습 키트를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호환이 되는 제품을 주문을 해놨고요. 그거 설치하는 방법도 나중에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 드리미 X40 울트라를 호주에서 사전 판매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두 개를 보너스로 받았어요. 이게 각각 얼추 한 15만원 왔다 갔다 거리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보조 세척 키트라고 해서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 좋겠죠. 왜냐면 사실 로봇 청소기가 소모품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는 요 날개 요런 거 소모품이죠. 소모품. 그리고 얘는 필터죠. 필터도 소모품. 그래서 각종 소모품들의 여분을 무료로 제공을 받았어요. 너무 좋죠.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소모품이죠. 머리카락 같은 거 끼면은 여기 막 상하니까 그때 쓸 수 있는 소모품인데, 요거야 뭐 그렇다 치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게 요 제품입니다. 요게 뭐냐면 보통 요런 롤을 이용하게 되면 머리카락을 끼고 여기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런데 얘는 중간에 날이 있어가지고 머리카락을 잘라주는 방식이라서 여기에 거의 끼지 않습니다. 물론 옆에 사이드에 끼는 거는 어느 정도는 어쩔 수 없지만 여기 자체에 머리카락이 끼지 않기 때문에 사이드에 끼는 것도 현저히 줄고요. 그래서 후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내 돈 주고 15만원 주고 사기엔 좀 그래서 이렇게 무료로 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무료 상품이에요. 사은품이죠. 별거 없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돼 있어갖고 이렇게 빼시면 어디가 날인 거야? 요. 근데 머리카락이 잘릴 정도로 엄청나진 않은데? 이거는 뭔지 볼게요. 여분이구나. 됐다. 오, 빠졌다. 오, 빠졌다. 이렇게 빠지네요. 이렇게 빠져가지고 요거는 일반적인 빗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머리카락을 잘라주고 정돈해주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은 머리카락이 전혀 안 쌓이고 끝부분만 조금 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야 무료로 받았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면은 유료로 구매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10만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지 여부는 제가 솔직 사용 후기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언박싱은 사실 뭐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뭐한데,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면, 아 더러워서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비교하시면 되고, 사실 제가 오늘 언박싱을 올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께서 어떤 부분이 궁금해 하실지 정확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비교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비교해가지고 한 2-3주 정도 써보고 솔직 사용 후기에다가 여러분의 질문과 함께 같이 녹여서 영상을 추가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안녕.